인기.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애가 이 말을 달고 살 때, 짱나, 귀찮아, 몰라, 이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 우울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. 암기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글자는 짱디몰. 따라해보세요. 짱디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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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서 저도 커밍아웃 할게요.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도 짱디몰 짱디몰 해서 상담 세 번 했습니다. 정밀 검사까지 받고 왔는데. 그리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다. 이르기는 밤 낮 12시까지 자. 어른의 우울증하고 그 다릅니다. 어른들은 우울하면 새벽에 벌떡벌떡 잔 눈이 떠지죠. 정말 그럴 때 미쳐버려요. 근데 애들은 그냥 내내 자. 근데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게으름 속의 우울을 잘 살펴봐줘. 게으름 속의 우울.